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여권의 김건희 의혹 공세에 대해 국모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올드하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국모냐며 특히 줄리설은 터무니없는 젊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음해하는 정말 음란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제일 높은 선출직의 부인일 뿐이다라면서도 다만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불법행위는 수사하고 유죄가 나오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겐 날을 세웠다. 이 후보가 과거 살인사건 변론에서 살인자를 충동조절장애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는 건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무지한 것이라며 지금 하려는 것은 국민의 대표고 인구의 반인 여성과 약자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건데 과연 대표성이 있는 건지 이 나라의 약자 보호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과거 변론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법 집행을 해본 사람이니까 좀 더 엄격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는 두 후보 중에 법치주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